사다리법 시리즈를 발의해 왔는데요. 청년 정치 사다리법, 오병재 사다리법, 청년 주거 사다리법, 청소년 사다리법 등 발의해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할 사다리법은 청년 창업 사다리법입니다. 그동안 청년 기업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써왔지만 이 청년 기업의 정의나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법을 준비했고요.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입니다.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언제나 청년 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 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창업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바로 한 청년 창업은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청년들은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창업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청년 스타트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언제나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통해 청년이 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